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한 번도 방문을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이나 혼자 사는 직장인이라면 월세방을 구하러 갔을 수도 있고요. 뭐 신혼부부라면 전셋집을 구하러 방문했을 수도 있죠. 만약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상가를 빌리기 위해서 방문을 했겠고, 내가 돈을 십몇 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이 돈으로 첫 집을 장만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은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입니다.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의 소중한 종잣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 기사들을 발췌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배워요.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죠. 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상태에서 먼 곳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한다고 쳐볼게요. 뭐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도 있고, 직장을 옮겨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새로 집을 구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원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서 어떤 걸 먼저 볼까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볼까요?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금액, 돈만큼 맞춰서 집을 알아보겠죠. 그런데 일단 그 동네에 가서 마음에 드는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전세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좀 놀라죠. 여태 내가 써본 돈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요 정도 수준인데 이 부동산이란 거는 세입자로 들어가도 몇천만 원 정도가 들고 집을 살려고 하면 억 단위로 들어가니까 일단은 너무 비싸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부모님께도 좀 지원을 받고 대출을 좀더 받고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겨우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그 지역에서 집을 알아보려고 했을 때그두 번째로 보는 건 뭘까요? 바로 내부 인테리어나 구조 같은 거죠. 화장실이 오수리 되어 있고 싱크대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예쁘면 마음에 들겠죠.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전철역이나 자기 직장이랑 좀 가까워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내부나 외부 이런 물리적인 기준을 두 번째로 대입해서 이제 고르는 거죠. 당연히 초심자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런데 1억 넘는 집들만 이렇게 좀 마음에 들고 좀 8천만 원을 맞춰서 보니까 다 너무 안 좋은 집밖에 없어요. 근데 하도 많은 집을 보니까 다리는 아파오죠. 그래서 밤이 깊고 너무 어두워지고 이랬으니까 이 동네는 포기해야 될것 같고, 좀더 직장에서 멀고, 좀 동떨어진 곳에 한번더 가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한 전세 7,500만 원에 깨끗한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러 갔더니, 새로 도배장판도 했고, 싱크대랑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좀 좁긴 한데, 뭐 혼자 살 거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공인중개사가 한마디 해요. 아우, 이 동네는 이 가격에 이런 집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깨끗한 집이. 완전 저렴하게 나온 거니까 지금 빨리 계약을 해야 돼요. 이거 금방 나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막 가슴이 뛰죠. 직장에서도 가깝고, 안에도 깨끗한 이런 집을 누가 봐도 싼 집이니까 빨리 계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개사님이 떼준 서류 같은 거, 등기부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보고, 잘볼 줄도 모르고, 집주인 대신에 누가 뭐 위임장을 갖고 왔는데 그것도 대충 보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일단 뭐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뭐 공인중개사도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그냥 집주인한테 계약금을 쏴줘요. 마음에 든 집을 누가 먼저 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이런 아니란 생각에 내가 여태 벌었던 돈이 이만큼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큰 돈이 한순간에 사기꾼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중개사님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극히 일부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는 이런 피해자가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일단 그렇게 안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등기부를 보는 법을 익히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평생 할 생각이 없다, 본인이. 그런데 이런 걸 뭐하러 배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밖에 그냥 콘크리트나 이런 논 같은 데서 먹고 자고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벽이 있고, 지붕도 있고, 전기도 들어오고, 이런 집에 가서 사셔야 되는데, 월세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셔야겠죠. 부동산 거래는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부동산 자체도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옷을 한번 잘못 사면 환불을 하거나 아니면 세탁소에 가서 수선을 해서 입으면 되는데, 부동산은 가격이 훨씬 비싸니까 환불하기도 쉽지가 않고 고치기도 쉽지가 않죠. 자칫 뭐 이렇게 사기꾼한테 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내 보증금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계약금을 줬는데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제는 이름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렸죠. 지금부터는 너무 기니까 편의상 등기부라고 칭할게요. 지금 본인이 사는 아파트도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이지만 지어질 때부터 제가 산게 아니잖아요. 이 아파트의 예전 주인도 있을 것이고 더 예전의 주인도 있었겠죠. 분양을 받으신 분도 있겠고. 분양을 받으면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도 했을 거고 그 돈을 다시 갚았을 수도 있어요. 나라에도 역사가 있듯이 아파트나 부동산에도 역사가 있어요. 이런 부동산에 소유자가 계속 바뀌고 근저당권자 이렇게 다 바뀌고 이런 권리에 관한 역사를 기록을 쭉 해둔 것이 바로 이 등기부예요. 이런 역사를 불특정 다수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기재하냐면 법에 정해진 그런 권리들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같은 이런 경우도 등기부에 올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등기부를 인터넷에서 떼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에 가셔서 인터넷 등기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렇게 뜨고요. 이것을 클릭하면 인터넷 등기소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죠. 부동산 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열람을 해볼게요. 발급하기는 1,000원이고 열람하기는 700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주소를 한번 치는 거예요. 이렇게 동호수까지 그냥 다 쳐버리시고 간편 검색이니까 검색을 누르시면 되는데 일단 이 부동산 구분해 보면 집합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네요. 이렇게 세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 일단 이것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등기부 등본을 뗄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토지는 말 그대로 땅에 대한 등기부고요. 그리고 일반 건물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호수별로 따로 등기해서 따로 팔 수가 없는 거죠. 밑에는 토지구, 위에는 건물이죠. 이두 개의 등기부가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따로 처분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거를 따로 살 사람은 거의 없겠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뭐 근린상가나 상가주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것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 집합건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집합건물은 건물이 이렇게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이 호수별로 벽이랑 출입문을 따로 만들고 따로따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101호, 201호, 301호 다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집합건물의 종류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아파트 같은 것도 있고 다세대나 연립주택, 그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라 그러죠. 그리고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땅바닥은 따로 쓸 수가 없잖아요. 공동으로 같이 쓰니까 이렇게 지분으로 나눠가지고 조금씩 건물과 나눠서 갖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조금씩 쪼개서 나눠 갖는 거를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은 나중에 토지 등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건물 등기부랑 이렇게 합쳐요.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라는 요 하나의 등기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다가구 같은 거를 등기부를 떼면은 건물 등기부가 나오겠고 밑에 토지 등기부에서 총두 개가 나오겠죠. 요세 가지가 구분이 잘안 되더라도 등기부 떼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왜냐면은 인터넷에서 여기 보이시면 전체 이렇게 놓고 검색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구분은 집합건물에서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선택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소유자, 현재 소유자의 앞 글자만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선택 누르실게요. 그리고 전부, 일부 이렇게 있는데 전부로 놓으시고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볼게요. 그래야지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권리까지 다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현재 유효사항만 하는
하셔도 돼요. 그래야지 더 페이지 수가 작게 나오거든요. 다음을 누르시고 공개 여부가 있는데 소유자를 알든가 아니면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라고 한다면 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알잖아요. 그거를 넣어서 포함시켜서 뽑을 수도 있고 모른다고 하면은 미공개해서 뽑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을 누르시고 다음 돈을 내라고 하죠. 돈을 한번 내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요약 버튼을 누르고 열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다운받았으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의 상단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해서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검색을 했으니까 집합건물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좀 회색 빛깔로 좀더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표제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동에 건물의 표시라고 괄호 안에 적혀 있는데 이것은 건물 자체가 어떤 구조인지, 어느 주소에 있는지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갑구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다음은 을구 이렇게 되어 있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내가 집주인인데 내 권리를 좀더 제한시키는 그런 권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을구에다가 표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장에 보면 제가 아까 요약에다가 체크를 해서 출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소유자 그리고 단독 소유 이렇게 요약본으로 내용이 나오게 돼요. 갑구랑 을구에는 뭐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것들이나 근저당 이런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없음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하나 세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등기부 등본에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표제부 먼저 살펴볼게요. 표제부는 토지에 관련된 표제부예요. 자, 내가 이 땅을 살려고 했는데 일단 표제부를 딱 보시면은 이 소재 지번 있죠? 이 소재 지번이 내가 매매계약서에 쓰는 상단의 주소와 소재 지번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면적도 이 면적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나오는 이 표시번호 같은 경우에는 등기한 순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이렇게 돼 있고 전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 등기부 말고 옛날 등기부에서 옮겨 적은 건데 그전엔 2번이었다 이 뜻이에요. 접수는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등기 원인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 등기가 기재가 되었는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은 건물에 대한 건데요. 일반 건물은 다가구나 다중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이렇게 나오고 도로명 주소도 나오고요. 만약에 이 집에 내가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상 상단의 주소와 여기 있는 이 주소와 일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내역을 보시면 이게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몇층 건물인지, 각 층마다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합건물에 대한 내용인데, 집합건물의 표제부에는 앞서 봤던 건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건물이 1층부터 24층까지 있는 건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면적이 표기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와 여기 있는 주소가 일치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세요. 자, 집합건물에는 이렇게 대지권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땅이 다 이어져 있는데 위에 건물에는 호수가 엄청 많죠? 101호, 102호, 303호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소유자가 다 틀려요. 그런데 땅은 공동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 집합건물 등기부에 내 대지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만큼씩 이렇게 적어서 같이 기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건물 등기부에 표제부에 보시면 대지권의 표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3156.6분의 18.46이 만큼 이 소유권으로 대지권을 갖고 있다. 내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뭐 임차권 대지권이라든가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어떤 건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어떤 경우에는 대지권의 표시 이칸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건물만 사는 거고 땅에 대한 권리를 못 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 건물을 사기 전에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다. 다음은 등기부에 갑구란인데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첫 번째로 순위 번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고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 날짜 이렇게 나오는데 등기 원인, 매매에 의해서 1993년 6월 10일에 매매에 의해서 7월 1일 날 접수가 되었다 하는데 등기부에서는 접수 날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소유자 이 누구누구 이렇게 있네요. 건물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알수 있는 게 바로 갑굴안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자의 소유권이 있으면 그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이물권을 법원 경매에 붙여버리겠다. 이런 내용도 등기부에 떠요.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을 해보셔야겠죠.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이 없는 물건이 훨씬 세를 들어가기도 그렇고 매입하기에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방금 있던 이 소유자란에 이렇게 공유자하고 지분 2분의 1, 최 누구누구, 지분 2분의 1, 김 누구누구 되어 있으면 이 부동산이 한 명의 소유가 아니고 두 명의 소유인데 이쪽 50%, 이쪽 50% 이렇게 갖고 있단 얘기예요. 이런 집에 임대를 들어가거나 했을 때는 이 공유자 한 명만 연락을 하고 이한 명의 신분증만 보고 이렇게 임대를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두 사람 다의 신분 확인도 하고 뭐한 명밖에 안 왔다면 위임장도 확인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둘다 임대를 내놓은 것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고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법 조문에 여러 명이 갖고 있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이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거나 할 때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2분의 1씩이니까 딱 50%씩이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도 과반수가 되지 못해요. 50%를 조금만 넘어도 과반수가 되는데 둘다 50%니까 이 경우에는 두 명이 다 오케이를 해야지 사용 수익에 동의한 거라고 합법적인 임대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공유자가 3분의 1씩 3명이면 과반수만 결정을 하면 되니까 두 명만 동의를 한다면 66% 정도 되니까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위에 적혀 있네요. 을구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근저당권인데 은행에서 이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근저당권을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은행에서 이 소유자한테 2억을 빌려줬다면 이 채권 최고액을 2억 4천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해놔요. 그러니까 실제 빌려준 돈에 비해서 120%, 130% 이렇게 더 크게 걸어 놓는데 그 이유가 이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안 갚았을 때 이자가 막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감안해서 미리 채권 최고액을 이렇게 높게 잡아놓는 거예요. 이 근저당권은 만약에 이자를 제때 안 갚거나 원금 상환을 제대로 안 했으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을 만큼 힘이 막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저당권이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5억이고 근저당권이 4억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집에 전세로 3억을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경매가 넘어간 다음에 5억 정도의 낙찰을 받게 되면 4억의 근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받아가고 나머지 1억만 제가 받게 되니까 이 근저당권이 앞에 있을 때는 근저당권의 금액이 큰지 적은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을구에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도 기재가 되니까 어떤 내용인지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 계약할 때나 중도금을 낼 때나 잔금 시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잔금 시에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세입자로 이 집에 전입을 했을 때 전입을 하고 실제로 이사를 들어갔을 때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요. 누구한테도 이 집을 주지 않을 권리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에 생겨요. 근데 근저당권은 그 날짜에 바로 생겨요.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같은 날짜에 내가 이사를 들어갔더라도 내 권리는 뒤에 늦게 생기니까 꼭 잔금 시에도 이런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들이 들어와 있진 않은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표제부에서는 내 계약서에 주소와 그리고 표제부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또이두 가지의
면적이 동일한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신분증과 대조를 해보셔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명 이상이 소유자라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가등기나 가압류나 뭐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면 이런 거래는 좀 삼가시는 게 좋겠죠. 자,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역권 이런 것들 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특히 잔금 시에 근저당권이 생겼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주는 그런 서류만 확인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그 날짜에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떼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잔금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본인이 어디 세입자로 들어가거나 어디 매매를 했을 때 그냥 사고를 당하지 않을 만큼만 알려드린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머릿속에 꼭 넣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더 쉽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